청피반성 혈관장애는 청피반향 혈관염이라고도 명명되는 질환으로서요. 하지의 통증을 동반하는 궤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폐쇄성 혈관장애입니다. 피부에 그물 모양으로 얼룩덜룩한 반을 형성하는 망상청피방관은 궤양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통 구분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청피반성 혈관장애는 청피반성 혈관장애 또한 이제 망상청피반과 동일하게 피부가 얼룩덜룩한 반이 형성되면서 궤양이 이제 동반이 되었을 때 정의를 합니다. 청피반성 혈관장애는 원인 미상의 혈관장애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청피반성 혈관장애의 특징과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역학조사가 있어서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2006년도에 헤어스톤 등이 청피반성 혈관장애 현재 45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1% 환자가 여성이고 환자의 평균 나이는 45세이고 그 다음에 환자의 연령대는 10세에서 85세까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80.8%의 환자가 양측 하지에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68.9%의 환자에서 궤양이 동반되면서 71.1%의 환자에게 100세 위축증이 이제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4.1%의 환자가 경피의 상소 농도가 저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2.2%의 환자에게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팩터 V의 돌연 변이가 나타나고 13.3%의 환자가 혈액 응고 조절 인자인 프로테인 C의 감소가 있으며 그다음에 8.3%의 환자에게서 프로트롬빈 G2021A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9%의 환자에게서 루푸스 항응고 물질이 검출되면서 28.6%의 환자에게 항인지질 항체가 나타나고요. 그다음 14.3%의 환자에게 호모시스테인이 높게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97.8%의 환자가 조직 검사상 혈관 내강에 혈전이 존재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통계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어려운 말이죠. 청피반성 혈관장애 청피반향 혈관염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이 돌연 변이가 일어나거나 혹은 이제 항인지질 항체가 검출되는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이제 이런 요인들로 인해 혈관에 혈전이 존재하게 되고 그 결과 혈관이 막히면서 경피 피부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궤양 썩는 질환이 생기겠죠. 이러한 질환이 청피반성 혈관장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 편측 혹은 이제 국소적인 부위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고요. 혈관의 이상,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애로 나타나기 때문에 양측 하지에 한 측만 나타나지 않고 양측 하지 동시에 나타나는 이제 전체적인 전인적인 질환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청피반성 혈관을 치료할 때는 첫째, 면역 기능의 이상으로 인한 자가 면역 질환인 점. 그 다음에 둘째, 국소적인 피부의 문제가 아닌 인체 전체의 혈액순환 장애에 초점을 맞추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것이 치료의 포인트입니다. 청피반성 혈관장애의 서양의학적인 치료는 항혈소판 제제나 항응고제제, 스테로이드 등을 복합 투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교과서적으로도 궤양 부위의 관리와 통증 발생 시의 통증 완화에 초점을 두어라라는 것이 이제 요지인데요. 때문에 보통 대학병원에서도 그냥 악화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잘 관리하고 사세요가 일반적인 티칭법이기도 합니다. 청피반성 혈관장애, 청피반향 혈관염은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으로 치료가 물론 쉬운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체 전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면역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진단과 치료가 바탕이 된다면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서양의학적인 약물을 체질에 맞춰서 조금 더 선별하면서 생활교정을 한다면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치료를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생활을 교정하려는 노력입니다.